계속해서 10월 22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기사를 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 국민연금처럼 기금형 전환.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금 전체 근로자 한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되죠.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뭐 또는 기업 차원에서 그렇게 가입을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방식 또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방식 또 그게 좀 접목된 방식 한 세 가지 정도로의 퇴직연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연 한 평균 한 7% 전후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는 반면에 평균이죠. 최근 한 5년 새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에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식, 그다음에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익률이 원리금을 알아서 보장해 주세요 방식은 2에서 한 3% 정도 연간.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치니까 실질 뭐 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인 셈이죠. 갖고 있어봤자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반면에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에 원리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는 10% 훨씬 넘습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역시 원리금 보장형도 수익률은 한 3% 전후.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원리금 비보장형도 역시 한 3, 4%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좀 극대화돼 있죠. 결국 이제 이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을 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처럼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골자는 앞에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일단 전체 근로자들이 다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제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정부가 퇴직연금을 개혁하겠다는 큰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처럼 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 그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것과의 수익률 차이가 적어도 한 3배 이상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사실상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알아서 또는 IRP 같은 걸 통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ETF 상품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ETF 상품, 특히 미국 중심의 이런 ETF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스크를 더 안고 위험 자산, 즉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401K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좀 제가 알아보니까 캘퍼스라고 하는 공무원,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도 역시 한 40% 정도.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60%, 58% 정도를 주식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주로 얘네들은 이제 미국에 주로 투자하니까 이런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주로 국장에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더 낮은 이유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투자 방식, 퇴직연금의 투자 방식을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하는 것처럼 사실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어떤 그런 퇴직연금 개혁 방안도 결국 그런 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국장에서 유동성이 더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요. 사실은 수익률이 중요한 우리 노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이 퇴직연금,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갑한 박스피 소산할 구멍은 있다. 갑갑하시죠? 뭐. 여러분들도 갑갑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매일 뭐 시장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도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주력 어떤 산업 쪽에 여전히 경쟁력이 좀 자꾸 어렵다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횡보장 오래 가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는 사례가 사실 늘 있죠. 그래서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오늘 이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 뭐가 있느냐, 특히 증권사들이 최근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한 한두 군데가 올린 게 아니라 적어도 복수 이상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린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보자. 그 내용을 좀 오늘 기사에 좀 담아놨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업종은 바이오. 역시 그렇죠. 그다음에 방산, 금융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그럴만하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업종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표가 상향 종목입니다. 보면은 120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아주 올라가 있는 모습. KB증권 같은 경우는 126만 원까지 올렸죠. 그다음에 녹십자도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올라간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무려 7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추적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죠. 그다음에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대표적인 방산주들이고 주가도 최근에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통신주가 좀 들어있죠. 통신주도 KT와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한 5개 증권사가 잇따라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정적인 경기 부양, 뭐 경기 유틸리티 쪽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AI 쪽으로의 변신이 눈에 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점이 통신주들의 주가가 요즘에 목표가가 오르고 있는 그냥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6G로 가기 전에 아직 지금은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이 통신주들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강달러 부채제라는 개미들. 어제 우리 환율이 1370원대로 두 달 만에 올라섰습니다. 결국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된 거고 글로벌하게 따지면 미국밖에 뭐 잘 나가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어제 또 경기 부양 관련된 기준금리 또 내렸고 유럽은 12월 달에 또 기준금리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말고는 뭐 좋은 나라, 뭐 좀 먹고 살 만한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가 없다 보니 이제 미국 달러화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앞에 정다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국채금리가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팔면 그걸 달러로 바꾸게 되니 당연히 달러 가치가 국내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표 뭐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이유라라는 분석이 지금 이데일리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 계속 국장 뭐 떠나서 미국장 사고 있는 거. 그러려면 이제 원화로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 상반기 때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주식을 샀던 것처럼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야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주들이니까 수익성이 좀 보장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국내 수출주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주가도 올라가고 뭐 환율도 뭐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한테는 좀 더 뭐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뭐 해외 투자자도 팔고 국내 투자자도 파니 환율은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장도 계속 내려가는 이런 디커플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개선안 나왔죠. 골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켓을 떼내서 빚을 줄이고 자산 매각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골자는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더 높게 이제 해주기로 했다. 이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나중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되죠.
기존 주식으로 이제 로보택스 기주 주를 3.1주 정도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4.3주로 더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된 두산 에너베이터 주식도 기존에 75주 주기로 했던 거를 88주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두산 에너베이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이미 나왔던 대로 두산 밥캣을 100%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철회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에너빌리티의 존속사업법인과 두산밥캣의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을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이런 내용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에너지나 전력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밥캣을 털어내면서 이제 부채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규 투자 여력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원전 관련해서 잘 나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좀 더 키워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제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밥캣이라고 하는 두산 그룹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 캐시플로우 이 캐시 카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계속 필요한 로보틱스 쪽에 자회사로 붙여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여전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주식회사 두산 즉 두산 지주회사의 이제 이 배당도 좀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산 사업 구조 개편의 핵심은 로보틱스가 빨리 돈을 벌고 커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만만치 않은 과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얘기까지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